안녕하세요. 보험계약법 관련한 사법 조문과 판례를 강의하게 된 윤금옥이라고 합니다. 첫 시간에는 일단 그 보험계약법 자체가 상법 제4편 이제 보험편에 의한 조문을 가장 중요시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상법 조문을 각각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또 이제 워낙 애매모호한 문구에 대해서는 또 이제 판례로서 그 내용이 정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례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저희가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그 보험계약법 관련해서 보험계약법이 다른 법들과 다르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계략적으로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험계약법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일반 보험과는 틀리게 공공성과 윤리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보험이라는 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자가 모여서 그 위험을 분산하려는 목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 구성원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영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윤리성 관점에서 이제 제약을 받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예를 들자면 이제 그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하고 있죠. 이제 일반적으로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보험업법에서 규정이 돼 있는 항목이고 이 자체가 공공성, 윤리성을 반영한 항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보통 보험약관이나 또는 보험료에 대해서 그 행정적 감독 규정을 또 하고 있죠. 그 보통 보험약관이라든지. 그리고, 또 보험료. 이런 거에 대해서도 행정적 규제를 하고 있어요. 이 역시도 이제 보험업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상법 제4편 보험편을 강행 규정으로 두고 있죠. 요거는 저희가 뒤에서도 공부를 하겠지만 상법 제663조에서 이제 강행 규정을 그 상법 제4편을 강행 규정으로 둠으로써 그 보험 계약자 측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런 공공성이나 윤리성, 이런 사회성, 공공성이랑 윤리성, 사회성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술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제도라는 게 이제 그 위험 단체가 직면할 위험을 이제 예측함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그런 제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수의 법칙이라든지 또는 수리 통계적 기법 또는 이제 그 수지상 등의 원칙과 같은 이런 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특성을 반영을 해서 그 기술성이라는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보험계약의 다른 계약과는 조금 이런 다른 기술성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고려되는 의도라든지 또는 이제 그 형평 등이 다른 계약과 좀 똑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러한 특성을 반영을 해서 고지 의무 제도라든지 또는 통지 의무, 고지 의무나 통지 의무를 둠으로써 이런 기술성 관련한 일반 계약과 좀 비교되는 특성을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세 번째로, 단체성이 있습니다. 단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보험회사에서 심사를 할 때, 자, 언더라이팅을 두고 있죠. 언더라이팅을 둠으로써 이런 단체성, 언더라이팅이라는 이런 제도를 부여를 함으로써 1차적으로 보험회사에서 그 한번 언더라이팅한 제도를 통해서 보험 계약을 이렇게 거르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고지라든지 통지 의무 위반 시에
고지라든지 통지 의무 위반 시에 이제 그 해지권, 해지권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체성이라는 특성을 통해서 고지라든지 통지 의무 위반 시에 해지권을 인정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보험업법에 보면 특정 보험 계약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보험업법 규정을 또 두고 있죠. 특정 보험 계약자에게 특별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 이거 역시 보험업법에서 단체성을 고려해서 이제 그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약관 해석 원칙 중에서 보험계약자 평등 대우의 원칙이 있습니다. 약관 해석 원칙 중에 보험계약자 평등 대우의 원칙 역시 단체성을 고려한 특징이라고 볼수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변경된 약관에 대한 소급 적용 관련된 부분이죠. 요거 역시도 그 단체성을 고려한 여러 가지 특성을 반영한 그런 규정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향후에 이제 그 저희가 그 663조에서 공부할 상대적 강행법규성이 있어요. 상대적 강행법규성은 보험계약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이제 그 교재 페이지 72페이지를 잠깐 볼게요. 교재 페이지 72페이지에 보시면 본문 제663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663조를 보시면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라는 항목이 확인이 돼요. 내용을 같이 보면 이 편의 규정은 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강행 규정인 거죠. 그렇지만 예외사항, 단서조항으로 재보험이라든지 혹은 해상보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그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 그 단서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에서는 예를 들자면 기업보험이라든지 이런 항공보험 같은 것 등을 이런 재보험과 해상보험의 동급의 보험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 요편의 내용을 보면 일단 입법 취지는 이제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어쨌든 이제 그 보험 지식이라든지 협상력이 약한 이런 그 일반 대중을 보호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에 단서 조항에서도 물론 연결이 되겠지만 가계 보험에 국한해서 적용이 되는 조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 보험 계약자 등에게 이제 불이익하게 변경된 그런 약관 규정을 금지하고 있는 거고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를 위반한 경우에 당연히 그 약관 규정은 무효가 되겠지요. 역시 보험 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한 그런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험 계약법의 중요한 특징인 상대적 강행 법규성을 나타내고 있는 바로 그 조항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상법 제4편에 비해서 그 계약자 측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거는 금지되지 않겠죠.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만 금지가 되는 거고 유리하게 변경이 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유리한 변경 내용의 효력은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본문에서 이제 그 예외 규정으로 두었던 재보험과 해상보험 그리고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에 대한 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 판례에서도 언급이 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형식상으로는 해상보험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기업보험이나 해상보험과 유사한 그런 외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런 그 본문 적용을 배제, 되고 단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이 판례를 통해서는 확인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어선공제 계약에 관련된 거예요. 어선공제 계약은 사실은 외양으로 보면 이게 해상보험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그 해상보험 계약과는 조금 다른 게이 어선공제 계약은 이제 보험 가입 대상이 일반 영세 어민이에요.
영세 어민이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 외양은 해상 보험이지만 실제 가계 보험과 유사한 성질의 것이라고 이제 볼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선 공제 계약과 같은 특수한 케이스에는 약관에 이제 상법보다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이 있다라면은 그 조항을 무효로 하는 663조 본문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보험 계약의 마지막 특성을 보겠습니다. 아까 4번이 상대적 강행 법규성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역시도 좀 중요한 내용이고, 보험계약법의 이 윤리성과 선의성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조항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당연한 거겠죠. 어떻게 보면 보험이라는 게 사실은 그 불확실한 보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그 보험 계약자가 납입한 이런 그 보험료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큰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그런 상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사행계약성이라는 부분이 측면이 충분히 있겠죠. 이런 사행계약성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많은 일이 발생되고 있죠. 예를 들자면 이제 투기라든지 그런 사기 목적으로 보험이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등을 이제 악용될 여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윤리성이라든지 선의성이 보험계약법 전체에서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요. 이거와 관련된 거는 이제 워낙 관련 규정이 많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본문에서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요. 뭐 일부 예를 들자면 뭐 보험자에게 승낙 전에 이제 그 권한을 부여하는 상법 제638조 2항의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승낙 전 사고에서 거절할 사유, 그렇죠? 거절할 사유가 만약에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승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면책을 할수 있는 그러한 조항을 둔다라는 부분도 있고, 뭐그 이외에도 이제 그 644조에 의한 그 객관적 확정의 효과에 관련된 부분, 또 이제 뭐 고지 의무라든지 또는 향후에 다뭐 배우겠지만 위헌 변경, 뭐 증가 통지 의무라든지 또는 그 보험 계약자 보험 사고 발생 통지 의무라든지 뭐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 이거 이외에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 이제 본문에서 저희가 다 다룰 거기 때문에 일단은 보험 계약법의 이런 전체적인 특성 한번 저희 간단히 확인을 하고 다음 시간부터 바로 본문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